언니 민가드니 맞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성인여드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성인여드름이 점점점 늘어가는 추세라고 해요. 민가든도 1년 반 전에 굉장히 좁쌀 여드름에서 화농쌍 여드름으로 퍼지면서 성인 여드름으로 고생을 했고 몇 개월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은 다시 개선이 되었어요. 이런 저도 아직도 좁쌀 여드름이 가끔씩 올라와서 굉장히 고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저희를 괴롭히는 성인 여드름 왜 생길까요? 민가든이 여러분께 좋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그런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런 피부 세미나 같은 데 가서 직접 만나보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인 여드름은 불치병이라고 해요. 또 유전! 유전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성인 여드름 왜 생길까요? 피부에 유분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피지와 각질들이 쌓여 과각질이 뭉치고 쌓이게 되고 여기에 여드름 균이 만나면 염증을 일으켜 여드름이 된다고 해요. 이렇게 트러블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질문도 많고 피부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너무 많죠. 이런 성인 여드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한 손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여드름 흉터가 고민인 24살, 전역한 지 3주 된 민간인입니다. 피부 고민이 무엇이었어요? 저는 군대에서 스킨 로션만 바르던가 아니면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아예 안 바를 때도 많았어요. 아, 그러신 분도 진짜 많으신 것 같아. 그래서 여드름 흉터가 많이 생기고 흉터도 많이 생겼어요, 군대에서. 아니 근데 지금 이렇게 다 깨끗한데요? 아, 민가드님이 추천해주신 제품을 3주 정도 사용해봤는데 큰 여드름은 많이 없어지고 제가 피부가 많이 거뭇거뭇한데 그것들도 많이 없어졌어요. 지금 이렇게 피부가 좋아지신 만큼 평소에도 굉장히 꾸준하게 관리를 해서 계속해서 좋은 피부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서 알려드릴 트러블 관리법 한 가지. 클렌징은 너무 얼굴을 빡빡 자극을 주면서 닦으면 절대 안 돼요. 약산성 트러블용으로 나온 클렌징 젤 타입의 제품으로 클렌징을 하시고요. 또 선크림을 잘 바르시나요? 아니요, 선크림 안 발라요. 삐, 안 됩니다. 선크림도 꼭꼭 발라주시고요. 여드름 약을 복용하신다면 선크림은 절대 빼놓지 않고 꼭 발라주시길 바래요. 오늘 이렇게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민가드님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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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하게 마무리. 이렇게 너무너무 무서운 성인 여드름 많이 퍼지기 전에 과학적인 예방, 꾸준한 관리,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피부과 선생님께서 매일매일 피부과를 가서 관리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 돈도 많이 투자하기가 어려운데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는 그런 화장품으로 꾸준하게 관리해주시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좋은 피부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이 아벤느 엑스퍼트 그리고 엑스퍼트 나이트를 올리브영에서 4월 18일부터 샘플링을 한다고 해요. 선착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올리브영 매장 가서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민가든이 준비한 선물 이벤트 공지를 할게요. 성인 여드름으로 굉장히 고민하시는 분들 자신의 그 피부 고민과 민가든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유튜브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인스타그램에 민가든의 영상을 보고 캡처를 해주셔서 해시태그를 달아 올려주시는 분들에게 약 10분을 뽑아서 제가 이 아벤느 클리낭스 엑스퍼트 나이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그럼 많이 신청해주시고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피부가 좋아지는 그날까지. 안녕!